예, 간만에 외식하러 갑니다. 오늘은 중학교 동창들이랑 간만에 모이는데 진짜 정말 간만에 4명이 모이네요. 보통은 2명, 많아야 3명. 이제 다들 일하니까 시간이 안 맞잖아요. 그래서 한 4명이 동시에 만나는 경우가 좀 드문데 오늘은 저 어떻게 또 시간이 돼서 4명이 모이, 그것도 심지어 정시에, 6시에. 저 도착하면 6시 7분이에요. 지금이 5시 44분인데 차 별로 안 밀리나 보네. 오늘은 토요일인데 저 오늘이 토요일이고 제가 지금 가는 곳이 신월동이거든요. 신월동. 원래는 저 그 주로 가는 그 연남동 돈이 맥스 크루즈 오너 그쪽에 가기로 했는데 걔가 장어를 먹자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연남동의 풍선장어. 근데 거기보다는 그 신월동에 저 모자공장 사장이 있는데 그 회사 그 뒤에 있는 그 장어집이 더 맛있거든요. 그래서 신월동으로 그 변경해서 신월동으로 가는 중입니다. 거기가 맛있죠. 거기 한 2년 전에 신월동에서 장어 먹은 적이 있는데 거기 괜찮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녁은 장어로. 오늘 진짜 또 간만에 외식하네요. 제가 좀처럼 외식 안 하고 내식을 주로 하는 내식 전문가인데 오늘은 저 간만에 외식합니다. 차는 스포티지 LPG고요. 어저께 받았고요. 출발해서 3.5km 운전했고요. 평균 연비 9.5km. 뭐 가솔린보다는 안 나옵니다. 근데 생각보다 괜찮고 그래요. 원래 토요일 저녁에 행주대교 넘어서 김포공항 그 지나갈 때 거기 차가 되게 많잖아요. 사실 거기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차가 많은데 오늘은 차가 별로 안 밀리는 것 같아요. 행주대교에 차가 없습니다. 행주대교에. 뭐 이런 날도 있어야죠. 아니 오늘 저 촬영하는데 차가 없더라고요. 도로에.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나왔는데 비가 온다고 그래갖고 비가 예보가 12시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12시 안에 끝내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에 밥도 먹고요. 제 좀처럼 아침밥 안 먹는데 밥도 먹고 거기 도착을 한 8시에 했나? 하여튼 되게 일찍 가서 비가 오기 전에 사실은 비가 왔어요. 비가 생각보다 일찍 왔어요. 저 예보는 12시부터 했는데 저 실제로는 한 10시 반? 이때부터 왔고 그냥 비 올 때 그냥 촬영했습니다. 이거 비 올 때 이거 안 하면은 나중에 오후에 되면은 비가 더 올 것 같아갖고 그냥 안 해, 그냥 했죠. 제 입장에서는 제 위치상 신월동으로 가든지 연남동으로 가든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. 어디 가도 다 비슷해서. 근데 저 도니 맥스 크루즈 오너와 저 모자 공장 사장은 이제 서로 자기네 쪽으로 오라고 막 유치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알아서 해라. 근데 이왕이면 좀 더 맛있는 그 장어가 있는 신월동으로 가는 중이죠. 모자 공장 사장이 막 꼬셨어요. 오히려 야 좀 일찍 오면은 박스나 좀 접어라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. 아 진짜 장난하나 지금. 밥 먹기 전에 박스를 접다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. 제가 항상 5시 반에 밥을 먹는데 오늘 벌써 지났어요. 5시 반이 19분 지났어요. 5시 반에서 배고파 죽겠는데 오늘 왜 차 여기 차 왜 이렇게 안 밀리지? 이럴 수가. 아 지금 기온이 27도인데 23도로 에어컨 트니까 춥네요. 야 충격적이다. 여기 이렇게 토요일 오후에 안 밀리다니. 휴가철에서 그런가? 땡 잡았네. 땡 잡았어. 그래서 좀 일찍 오면은 뭐 박스나 좀 접어라 뭐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시간 맞춰서 가는 중입니다. 제가 지금 자리를 빛내주러 가는데 박스까지 줬다니. 제가 또 은근 바쁜 사람입니다. 아유 그 컴퓨터 저 요즘에 좀 말을 좀 안 들어갖고 안 되겠다. 한 번에 바꾸긴 좀 그렇고 그래도 되게 비싸게 주고 산 거니까 3년밖에 안 됐고요. 뭐 CPU나 뭐 이런 걸 바꿀 수 따로만 바꿀 수 있나 해가지고 제가 산 거 컴퓨터 전에 전화를 했거든요. 전화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구매한 내역이 전에 비회원으로 이렇게 쭉 보더만 이 정도면은 사양이 되게 좋은데요. 제가 CPU가 i9에 뭐 9900 이런 거라서 뭐 그러더라고요. 여기서 뭐 더 올리긴 힘들지 않을까요? 뭐 그러더라고요. 아니 3년 됐는데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요? 했는데 아 지금은 저 뭐, 이 정도만 해도 아직까지도 이거를 지금 본체만 212만 원 주고 사셨는데 7, 8년은 쓰셔야죠 이러더라고요 오히려. 저는 뭐 수 틀리면 CPU, GPU 다 바꾸려고 그랬는데 쓰셔야죠 이러더라고요. 아
그럼 어떡해요? 그러니까 아 제가 지금 증상이 컴퓨터가 이제 버벅거려서 뭔가 바이러스가 있는 건 아닌데 저 무슨 하다못해 저 뭐야 유튜브에서 영상 보잖아요. 그럼 그것도 버벅거려요. 왜 그러지 도대체? 제가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1080으로 못 보고 720으로 보거든요. 근데 요 며칠 사이에는 720도 버벅거려요. 브레이킹 배드 보는데 아 나 짜증나갖고 참나 이거 옛날에 무슨 뭐 바이러스 걸렸을 때 뭐 이럴 때 나타난 증상인데 왜 그러지? 그래가지고 그 컴퓨터 직원이 일단 오래됐으니까 윈도우 다시 깔아보시고요. 그래도 안 되면은 하드디스크를 이제 점검을 해라. 뭐 그 다음으로 라고 하더라고요. 아 그래서 저 어저께 윈도우 다시 깔았거든요. 근데 똑같아요. 하드디스크를 아 생각해보니까 하드디스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제 하드가 이제 워낙 좀 혹사를 하니까 왜냐면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하는데 거기에 다 그 집중적으로 렌더링하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게 좀 부하가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동안 렌더링하면서 프리징이라고 하잖아요. 얼음 찡 하는 거 멈추는 거 완전히 그것도 되게 굉장히 잦았기 때문에 CPU도 CPU인데 하드가 좀 맛이 가지 않았을까. 그래서 비교적 뭐 하드는 싸니까 그래서 하드를 교체해볼까 지금 뭐 그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진짜 윈도우 다시 까니까 아시죠? 되게 바쁘잖아요. 윈도우 다시 깔면 아 진짜 그 깔았던 프로그램 다시 다 깔아야죠. 공인 그거 계속 그것도 다시 다 깔아야죠. 아우 귀찮아 진짜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할 게 많아갖고 편집 프로그램 다시 다 깔아야죠. 그 세팅 다 해야죠. 저 근데 그래도 이제 요즘에 요령이 생겨갖고 그거 이제 미리 다 사진으로 찍어놔요. 막 저 컴퓨터 세팅 해놓은 거 있잖아요. 편집 프로그램 세팅한 거 다 사진을 찍어놔서 예전에는 막 기억이 안 나갖고 뭐였지? 막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한 번에 합니다. 사람이 좀 학습 효과가 있어야죠. 오늘 진짜 휴가철이어서 그런가 보네. 차가 안 밀리, 원래 여기 차가 되게 많이 밀리거든요. 뭐 김포공항 가는 거 또는 뭐 여기 뭐 그 롯데 뭐 그거 가는 거 그래서 여기 원래 차가 되게 많은데 오늘은 뭐 완전 껌이네. 이거 지금 차 하나도 안 밀리는 거 마찬가지예요. 아니 저렇게 사양이 좋은데 1080이 아니라 지금 720을 보는데도 컴퓨터가 버벅거리니까 이게 뭔가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? 하드디스크가 맛이 갔던가 진짜. 아 참. 그리고 포뮬러 2는 내일 갑니다. 내일 저 원래는 오늘 오전에 일찍 나와서 이거 촬영을 다 했잖아요. 그래서 뭐 오늘 갈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역시 또 모터스포츠는 레이스데이죠. 레이스데이. 뭐 토요일에 예선은 좀 별로 의미가 없고 일요일에 가죠. 일요일에 레이스데이를 보러 가야죠. 내일 잠실에 사람 되게 많겠죠. 사실은 일요일에 가기 싫은데 뭐 그냥 갑니다. 월요일 쉬잖아요. 광복절이어서 광복절 쉬니까 그냥 일요일에 가려고요. 아 충격이다. 외발산 지하차도 박스 잡기 싫어서 약간 늦게 나왔는데 정시 도착하게 생겼네요. 어떻게 이럴 수가. 아 진짜. 아 그리고 저 더뉴 맥스 크루즈 오너 있잖아요. 걔 회사차로 장기 렌트로 아이오닉 5 샀대요. 참고로 스포티지 LPG는요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보다 단단합니다. 시트나 하체나. 저 어저께 받아서 딱 앉자마자 약간 놀랐어요. 저 생각보다 이게 좀 시트가 쿠션이 되게 좀 단단해서 이게 쿠션이 되게 단단해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만약에 운전을 좀 오래 하잖아요. 그러면 다른 차보다 그러니까 기존의 가솔린 하이브리드보다 엉덩이가 또는 허리가 조금 더 아픈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. 이게 좀 되게 단단해요. 왜 이렇게 단단하게 했지 이거를. 하체도 단단하고요. LPG는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보다 연비가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충전 자주 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더 차에서 내려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좀 덜 피곤하니까 좀 이렇게 좀 단단하게 한 거 아닐까요? 아 진짜 뇌피셜이네. 아니 지금 이게 냉간 기준으로 공기압이 38로 뭐 약간 높긴 한데 뭐 이 정도로는 뭐 그렇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고요. 그래서 좀 차가 단단합니다. 그래서 이거 승차감은 호불호를 좀 탈 수가 있어요. 원래 LPG가 이제 엔진 회전 질감이나 등등 때문에 가솔린보다는
승차감이 좀 떨어지는데 생각보다 좀 단단해갖고 이게 좀 생각보다 제 생각에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. 예상보다. 아 진짜 여기에 진짜 되게 오랜만에 오네요. 아, 저 옛날에 그 아반떼 살 때, 그러니까 2002년이죠. 할 때 이제 그때 버스 타고서 차 보러 다녔거든요. 2002년만 해도 이미 그때 그 J2 아반떼 1.8 수동이 매물이 없었어요. 중고로 없었어요. 그때 이미. 그래서 막 여기저기 다녔는데 이쪽에도 옛날에 저 중고 상사가 있었거든요. 저 여기까지도 왔고 결국에는 여기서 안 사고 있었는데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저기 저 어디야? 저 강북 어딘가에서 샀어요. 그때 잠깐 운전해보고 샀는데 그게 아마 회사차로 아마 수동 거였을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샀습니다. 그때 얼마 주었지? 300인가? 400인가? 하여튼 20년 전에도 아유 싸네 샀죠. 그때도. 아 이거 너무 일찍 오는데요. 지금 도착하면은 6시예요 정각으로. 큰일 났다. 빡스럽게 생겼네. 아 사실 오늘은 메뉴를 장어냐 흑돼지냐 둘 중에 하나로 이제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는데 그냥 뭐 장어로 달리는 걸로. 사실 뭐 또 장어 먹은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. 그래서 뭐 장어 한번 더 먹어줘야죠 이쯤 돼서. 아니 오늘은 저 비 뭐 하루 전에 온다가더만 아까 2시에 끝이고 뭐야 이거. 이럴 줄 알았으면 오후에 나와도 되는 거였는데 괜히 아침에 일찍 나왔잖아요. 열받아 진짜. 아니 저는 진짜 비가 하루 종일 온다고 그래갖고 아침에 일찍 나온 거거든요. 이렇게 비 안 올 줄 알았으면 괜히 일찍 나왔잖아. 에휴 속상하다 진짜. 참고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스포티지 LPI는 그래비티 트림이고요. 그러니까 뭐 가장 비싼 거. 이 시트가 좀 짧습니다. 좌판이 짧아요. 그래서 성인 남자가 딱 앉잖아요. 그러면은 아 좀 이게 허벅지 뒤가 여기 허전해서 이렇게 이만큼 남잖아요. 허전하네 라고 느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. 제 차였던 GV70 그거보다도 조금 더 짧아요. 그래서 약간 좀 짧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조금 짧고요.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저보다 이제 키가 좀 작은 여성분은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. 저는 진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저기 예전에 그 독일 출장 그때 이다정이랑 수아랑 같이 탔잖아요. 그때 이다정이 그러더라고요. 자기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 이 좌판 길이가 길면은 그게 되게 불편하대요. 아, 저는 진짜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. 그래가지고, 그 신용 투하력이 좀 짧거든요, 기본이. 좌판 늘어나긴 하지만. 그래가지고, 이렇게 좀 짧으니까 오히려 더 편하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그렇구나. 전 진짜 그때까지만 해도 좌판 길이가 짧아서 편할 수도 있구나.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, 역시 이게 다양한 사람의 그 말을 좀 들어봐야 돼요. 저는 뭐 주로 길어서. 그런 거 잘 몰랐죠. 다 왔습니다. 여기 사거리에서 좌회전만 하면은 이제 모자 공장 사장 공장이고요. 제가 진짜 그 행주대교 넘어서 이쪽으로 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. 남부순환도로. 왜냐? 신호가 너무 많아요. 여기 진짜 신호도 너무 많고 차도 많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저쪽으로 남부순환도로 이렇게 쭉 가면은 뭐 실리문 하고 그러잖아요. 이쪽을 이렇게 저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. 되게 꺼리는 길이죠. 저기 보면은 금강호, 민물장어, 참숯, 즉석구 있잖아요. 저 집입니다. 저기 맛있어요. 아 뭐야 자리가 없잖아. 지들 차 다 대고 진짜. 아 예, 아 예. 뭐야 당신? 못생기면 다야? 난 차 어디다 대? 어? 야, 지네들은 차 다 대고. 아니, 나 왔을 때 저 한 자리밖에 없더라고. 야, 주차 완비를 해놔야 될 거 아니야? 손님을 불렀으면. 주차 완비를 왜 안 해놔? 야, 사장 나오라, 사장 나오라 그래. 한 사장 나오라 그래. 여기 빠져갖고 말이야. 뭐, 그러게. 유튜브에 갑질 신고해. 아, 싫어, 안 올라갈래. 도 한번 리모델링 했잖아. 아니 리모델링 했냐 이제? 오, 그 귀신집 같은 사무실을. 야 여기 이렇게 되면 돼 그러면? 그래? 아니 올라오래. 왜 왜? 아 스포티 좋다. 어이 깜짝이야. 어이 충성. 오케이 오케이 여기 세우래 여기. 나요. 아 예. 강석영 쳤습니다.
예, 예. 수상 뭐? 니차야? 어, 내 차는 아니고 시승차, 시승차. 어. 아 그래? 여기 이렇게 세워도 돼? 어. 그래? 여기 다 지금 나 니네 차냐 이거? 아 우리 차지. 그래? 알았어. 그럼 이렇게 세운다. 먹고 오겠습니다. 아 진짜 여기 불 세다 진짜. 어, 너무 더워. 불이 너무 센 나머지 덥다 더워. 바람이 불러 가지고 그래. 어. 소가에도 그냥 50kg 가면 때 쓰게 되겠어.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. 예, 중학교 친구들이랑 장어 잘 먹고 돌아갑니다. 아, 저 장어집이 제가 그 3년 전인가? 저 친구랑 같이 한번 먹고서 이번이 두 번째인데, 어, 이번이 두 번째 먹어도 맛있네요. 그러니까 최근에 먹었던 장어집 중에, 최근이 아니라 제가 장어를 그렇게 많이 먹진 않는데, 제가 알고 있는 장어집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일단 불이 세요, 불. 원래 그 고깃집도 숯불이 세야지 맛있잖아요. 저 집은 숯불이 되게 세서,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. 심지어 장어도 되게 쫀득해갖고, 보통 장어 먹으면은 그게 약간 비린내가 날 수가 있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그게 불이 약하면 비린내가 나요. 불이 약하면. 근데 여기는 불이 되게 세서 장어가 아주 잘 구워지거든요. 심지어 저 장어는 그 직원들이 다 구워주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게 아주 쫄깃해요. 비린내 거의 없이 딱 먹는 식감이 되게 쫄깃해갖고 뭐 굉장히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. 남자 4명이서 장어 6인분을 먹었으니까 뭐 적당히 먹었죠. 뭐 남자 4명이서 6인분이면은 굉장히 그 절제를 해가면서 먹은 거죠. 가격이 얼마더라? 제가 계산을 안 해서. 저 오늘은 저 그 더뉴 맥스 크루즈 오너가 샀습니다. 제가 왜 샀지? 아까 카토로니까 주최하는 사람이 또 내는 거라고. 어쨌든 어쩐지 그 몸 뒤에서 휴광이 비치더만요. 저는 등 뒤에 저 후라시 들고 있는 줄 알았어요. 어쩐지. 그래서 혹시 뭐 근처에서 이제 장어를 드신다 그러면은 저는 뭐 저 집을 추천을 합니다. 심지어 냉면도 맛이 괜찮아요. 냉면이 사실 아주 맛있는 건 아닌데, 왜냐면은 이미 장어를 배불리 먹었잖아요. 배불리 먹은 상태에서는 그 냉면이 뭐 되게 맛있기가 좀 힘들죠. 근데 그걸 감안을 하면은 저기는 그 냉면도 이제 맛이 좀 괜찮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그래서 저기는 추천한 식당이고요. 다만 주차 공간이 좀 협소가 아니라 별로 없어요. 한 앞에 세네들밖에 못 되는 것 같은데, 그래서 주차는 조금 힘들고요. 네, 또 이 근처에는 별로 이제 놀만한 거리가 없어서 뭐 이렇게 온 김에 오긴 좀 그렇고, 이제 일부러 오셔야 되는데 혹시 오셔서 맛이 없으면 또 제 탓은 아니고요. 그 제 친구가 그 회사가 바로 그 뒤여서 저기를 자주 가는데 20번에 한 번 정도는 장어가 맛이 없을 때가 있대요. 좀 드물게. 왜 그 장어도 그게 약간 좀 편차가 있어서 20번에 한 번 정도는 좀 맛이 좀 덜할 때가 있다라고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장어 먹고요. 저 올라가서 수다 떨다가 이제 가는 거고요. 우리는 보통 이제 모여서 식사하면은 뭐 2차를 간다거나 뭐 커피숍을 간다거나 그러지 않고요. 그냥 보통은 이제 커피를 사들고 저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이제 식탁에서 테이블에서 그냥 떠들다가 집에 가죠. 심지어 오늘은 커피도 안 사가고 그냥 그 회사에 있는 카누를 타서 먹었습니다. 보통 이제 회사하면은 비치되어 있는 커피가 이제 맥심 뭐 이런 건데, 쟤는 또 카누가 있더라. 카누가 제 스타일이에요. 아무래도 이게 중학교 때 친구들이다 보니까 특히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동창이거든요. 그래서 뭐 옛날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친구들 얘기도 하고 선생님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, 오늘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, 그때는 이제 좀 체벌이 좀 심했잖아요. 선생님들이 좀 되게 세게 때렸죠. 그래서 막 지난날을 회상해 보면, 야 우리가 어디 저 병신 안 되고 이렇게 멀쩡하게 큰 것도 성공이다 뭐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. 근데 저는 그때는 좀 그랬는데,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이게 저는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이해는 되더라고요.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이 학생이 되게 많아서 선생님 한 명이 이제 감당해야 되는 학생 수가 되게 많았거든요. 뭐 보통 한 반에 70명씩 있었으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았어요. 지금은 뭐 한 20명? 25명밖에 안 된다면서요, 한 반에. 근데 그때는
제 기억으로 가장 많았을 때가 막 77명, 적었을 때가 막 한 69명 막 이래갖고 진짜 사람이 많아서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들 이름을 다 기억을 일일이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한 일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모이면은 그 다른 친구들 얘기도 이제 한 달이 건너도 듣는데 막 뭐 어떤 친구는 뭐 어디서 편의점하고 뭐 어떤 친구는 지금 벤츠 딜러하고 뭐 어떤 친구는 뭐 기아 다니고 뭐 그런데요. 그래서 한 달이 건너서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. 그리고 온 김에 저희가 또 모자 공장이잖아요. 모자는 또 몇 개 샀습니다. 제가 원래 이렇게 모자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쓱 보니까 아니 딱 써보니까 딱 이렇게 마음에 드는 그런 모자가 있잖아요. 제가 이번에 몇 개 써보니까 제가 의외로 그 벙거지 모자 있잖아요. 아 그게 벙거지 모자가 아니라 뭐 이름이 있던데 까먹었어요. 뭐라고 했는데 금방 까먹었네. 그 벙거지 모자가 은근히 그게 좀 저한테 잘 어울리더라고요. 벙거지 모자. 푹 눌러 쓰는 거. 그래서 그거 사고요. 그 이제 모자 몇 개 샀죠. 오늘 우리가 6시에 만났으니까 지금 10시 9분. 그러니까 장어 한 1시간 먹고 한 3시간 정도 떠들었네요. 진짜 많이 떠들었다. 그래서 이제 빨리 집에 들어가야죠. 토요일 날 이렇게 늦은 시간에는 주차할 곳이 별로 없어요. 아, 이게 늦은 시간에 들어가면은 주차할 곳이 별로 없는 게 이게 또 은근 아니 대놓고 좀 스트레스여서 제가 그래서 집에 일찍 들어가요. 집에 늦게 안 들어가요. 집에 항상 일찍 들어갑니다. 저 항상 대부분의 경우 해가 지기 전에 귀가합니다. 신데렐라라서 아니 뱀파이어인가? 해가 지기 전에 전 집에 들어가요. 그래서 항상 주차를 좋은 곳에 하는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평일이면 좀 나아요. 근데 주말 특히 일요일에는 시간이 뭐 10시 이렇게 가면은 자리가 없어갖고 진짜 저기 뺑뺑 돌죠. 제가 가끔 가다가 신월동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신월동은 뭔가 바뀌는 게 진짜 거의 없어요. 왜 보통 시간이 지나가면은 뭐 건물이나 간판도 바뀌고 뭐 또는 신축 건물도 생기고 또는 건물도 막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. 근데 저 제 친구 회사 있는 신월동 저 근처는 그냥 그대로예요. 옛날 건물 그대로. 그래서 와, 올 때마다 야 여기 진짜 안 변하는구나. 최근에 가장 큰 메이저 체인지가 그 건너편에 스타벅스가 생긴 거. 그 몇 년 전에 그게 스타벅스가 생겼는데 그 스타벅스 생긴 거가 좀 신기하더라고요. 야 여기 스타벅스가 생기네.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는 거기를 먹기로 했고요. 저 친구 회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12.7km고 19분 걸렸고요. 평균 연비는 11.2km 나왔네요. 그래서 오늘은 끝입니다.